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최민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PT 면접 주제라든지 시사상식 이슈 아니면 뭐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면접 전형 절차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반기 때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면접 관련된 그런 추가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묻는 의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죠. 이 질문을 묻는 의도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직 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현명하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 의도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창의성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뭔가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급의 뭔가 창의적이고 막 혁신적인 무언가를 발명을 하거나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거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했었을 때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에서 내가 바꾼 부분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도 좋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창의적인 거라고 해서 거창하게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린다라고 하면 사무직 인턴으로 근무를 하는데 비용 처리라든지 보고서 작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를 본인이 특수한 양식을 뭐 만들어서 사내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하드 같은 데 올려두고 모든 사람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자파일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종이도 절감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된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때 보고 절차가 너무 많아서 좀 간소화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것도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대단하고 거창한 거를 막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 회사 생활 혹은 여러분들이 했었던 그런 경험 중에서 좀 쉽고 우수한 점이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딱 들어드린다라기보다는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컨셉이나 생각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는 이런 조언을 제가 해드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심플한 것도 충분히 창의적인 사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창의성 질문 나왔을 때 답변에 적절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최민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